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오늘 밤에 있는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증시도 휴장을 하게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하게 반대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 증시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증시를 조기 폐장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거래량이 좀 한산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지표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병상 확보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병상 확보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어떤 뉴스를 나오는지, 또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로 주가가 또 연동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예, 정확한 관련주는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아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콘텐츠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